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1월 29일 금요 경마,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11월 월말 경마인데요. 예, 29, 30 금요일 토요일 경마를 하고 이제 12월 경마로 넘어갑니다. 예, 이제 2019년도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고 연말 연시 잘 넘겨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조철도 신중하게 여러분들께 추천 마본을 고르고 골라서 돈 되는 마본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말 경마, 11월 월말 경마 들어왔는데요. 지난주 경마가 제가 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좀 부진했고 다행히 일요일 경마에서는 뭐 거의 또 싹쓸이로 적중을 했는데 자, 이게 꾸준하게 금, 토, 일, 3일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중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의 기복이 있는 게 좀 아쉬웠는데 자, 이제 금요 경마 이번 주 월말 마무리 한번 잘 하겠습니다. 어제 뭐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또 보셨겠지만 유튜브 조철 스타일 항상 월요일날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제 수요일 저녁이었죠. 수요일 저녁 한 7시 반쯤에 조철의 소속사인 그 경마왕 스튜디오 가가지고 후배 예상가들 한 4명 다 같이 해서 5명 예상가가 뭐 이거저거 재밌는 얘기 하면서 콜라보로 라이브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조철 커뮤니티로 이제 다 알려드려가지고 알람을 설정하신 분들은 다 이제 사인이 갔을 거고 알람 설정 안 하셨던 분들은 또 미처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어제 후배 예상가들하고 제가 콜라보를 한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현장 예상 뭐 지점 예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잔소리 겸 쓴소리를 한마디 좀 했었죠. 영상을 좀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경마 팬 여러분들이 예상가들끼리 밥그릇 싸움 안에 뭐네 그런 좀 이 머리가 좀 돌대가리 그 조철의 영상을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절대 제 동료 예상가들을 험담을 하거나 까지 않습니다. 그런 예상가가 아닙니다. 단 다른 예상가를 험담하고 까는 놈들 그런 애들한테 제가 쓴소리 한마디를 한 거지 같이 일하는 동료를 왜 험담하고 왜 까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우리 후배가 조철하고 전화도 오고 얘기도 금방 뭐 우리 웃으면서 금방 얘기 풀고 다 그러죠. 아무 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 한 친구가 또 다른 그 자기 동료한테 좀 불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한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머지 예상가들한테도 좀 안 좋게 그런 들리는 그런 방송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의 겸 뭐 한마디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분 좋게 콜라보하고 같이 밥도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막 유튜브 시작하는 후배들도 있고 기존 예상가들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조철은 그렇습니다. 이게 생각을 잘못하면요 조철의 구독자가 제일 많았어요. 5명 중에. 근데 처음 유튜브 시작하는 우리 후배도 있고 기존에 뭐 한 1500명 2000명 이렇게 가는 후배들도 있는데 이게 생각 잘못하면요 내 채널에 들어오면은 내 회원 뺏기는 거 아니냐 말이. 그런 돌대가리들이 또 몇 명 있어요. 우리 이 유튜브 하는 예상가 중에. 네. 저는 막말로 제 구독 조철 스타일에 구독하신 분들이 다른 후배들 구독해 준다고 해서
조철한테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 예상가들도 좀 구독이 좀안 올라가고 이런 친구들 좀 도와주고 싶고 또 막상 그 친구들한테 구독을 해준다고 해서 뭐 조철의 문자나 음성을 신청하다가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좀 들어주면 어때?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 뭐 동료들, 우리 이제 저랑 맨날 월요일마다 방송하는 이 박사 후배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 친구 구독자 많이 올라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제 구독자분들이 구독 두개 늘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또 누가 이 방송 시작하자마자 싫어요 하나 또 누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제발 그런 양반들은 내 방송 안 보면 되지 싫은데 들어와서 싫어요 누르는 걸왜 봐요? 그죠? 처음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싫어요 누르는 건 괜찮은데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또 맨날 들어와서 봐. 그 이왕이면 좋아요 눌러주면 어디 덧나나. 그죠? 자, 아무튼 11월 20 9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함께 하겠는데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어제 같은 날도 수요일 날이랑 갑자기 번개팅으로 이런 라이브 할 때도 있고 또 주중에 이런 영상 컨텐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 컨텐츠 올라갈 때 올라가면 이 알람 종 모양 생긴 게 신청을 해놔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독이 올라갑니다. 알림이 갑니다. 제가 어제 그제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이 경마, 여러분들 댓글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뭐, 경마 공부하는 법을 좀 영상을 올려달라,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그저께 월요일 날 찍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 경주 복귀 있죠, 복귀. 경주 끝나고 경주 복귀. 또 다음 경주 공부할 때 필요한 이 복귀할 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야 되고 주의해서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을 복귀 컨텐츠에 대한 영상을 제가 그저께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거 금토일 경마 끝나고 월요일 날이면 그 영상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그거 꼭 보시고 자 아직까지 아무튼 조철 스타일 대한민국 최고 넘버원 유튜브 경마 채널입니다.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람 종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자 이제 11월 19일 금요일 부산 경마 조철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8, 10, 11. 3, 5, 8, 10, 11. 그다음에 제주교차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다음에 메인 승부가 8경주, 10. 경주 11경주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승부처부터 또 본질 들어갈 거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파이브 할거 한번 공부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자 초반 3경주하고 5경주는요 대갈 놓고 후차 찍어 먹기인데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후착이 완전히 역혼전이에요. 대가리. 자, 그런데. 댄서, 이글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서 나가는 마필들인데 어떤 놈이 앞에 가든지 말든지 5번마 골든 레인 대가리입니다.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비록 1000m 경주 거리지만 충분히 한 자리 올수 있는 5번마 골든 레인은 대가리가 왔다. 자 여기에 한방 지점 먹을 놈이 어떤 놈이냐? 야 이거 후차권이
중구난방으로 팔립니다. 지금 일반마 예사균이라는 마필이 백판인데, 도현이가 능검 받고 좀 유현면이가 탔는데, 이거 백판인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능검실 꽉 잡고 요거 좀 눌러놓은 그런 느낌이 있는 백판짜리 배당 마필이고, 최상의 이주, 프랑스와 다실바의 후착이 가는 거네. 이 중에서 이건 네 마리는 팔리든지 말든지 뭐좀 날릴 수 있는 마필들이고, 나머지 한세 마리, 네 마리 정도에서 압축인데, 현장에서 제가 배당판을 보고 세 마리만 가져갈지, 이건 배당이 지금 다 나올 것 같아요. 대가리는 있는 편성인데, 후착권에 뭐 하나 눈에 띄는 마필이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중구 난방으로 팔려요. 그래서 조철의 승부처 딱 걸렸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조철이 노리는 안화짜리 한 마리. 자, 주력 한방 꽂아 먹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5번 마 골든 레인은 대가리고 거기에 붙여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스타트 할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번 꼽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네, 국산 6군의 1300 결정 시험. 자, 3경주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승부 패턴인데요. 자, 이 경주 역시도 11마리 출주 마필인데 결정 시험이죠. 1300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승부는 1000m였고. 이 경주 역시도 강마 센마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를 워낙 잘 만났고 훈련 잘 해놨고 최근 꿈꾸란 모습 보여주는 김태경이 노짱이 기승을 한 5번마 플라잉 킹스라는 마필이 계속 나름대로 센 편성에서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상대도 약하게 만났고 훈련 잘 해놨고. 자, 김태경 기수의 5번마 플라잉 킹스 오랜만에 뭐 인기 1위 팔리는데. 자, 김태경 기수의 5번마 플라잉 킹스는 대가리 왔다. 자, 후차권에 어떤 놈에 갖다 찍어먹기도 한방 들어갈 거냐 이거죠. 이거 5경주 역시도 3경주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3경주보다는 좀한 두어마리가 줄어들었는데, 김호수 기수의 3번마 배다리 케이퍼부터 정도현이의 4번마 맥스 파워, 뽀식의 6번마 포에버러너, 외곽에 경환이의 9번마 코코윈, 정동철의 10번마 마이크, 11번 본마타. 뭐 이런 마필들이죠. 이런 마필들인데. 그래도 뭐 팔리는 놈들 중에서 한 마리 좀 일단 제껴내면 아직까지 장기 공백이 좀 있었죠. 요거 6번마 포에버 위너 뽀식이. 요거 여러분들께 꺾는 게 아니고 W자 꼭 가져가시라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자, 이게 아마 거의 백판으로 안 팔릴 것 같아요. 6번마 포에버러너가.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는 꼭 안고 가야 될, 데리고 가야 될 그런 마권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자, 바로 6번마 포에버러너다. 포에버러너다. 자, 그렇다면 좀 인기마로 팔리는데 조금 나름대로 꺾을 수 있는, 여러분들께 꺾자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이거 오경환이의 9번마 코코윈이라는 마필이 태경이 타고 경환이 타고 현중이 타고 이거요 전부 계속 쥐어짠 마필인데 이게 발주가 안 돼요. 발주가 경주거리를 그래서 1300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경환이 또힘 좋은 경환이가 탔기 때문에 이게 인기 마필로 좀 팔리는 것 같아서. 자, 이런 마필들은 조철이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뒤에서 때리고 올라와서 어부지리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 이게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것 같아요. 9번마 코코인 조철은 덜 보고 안 보는 인기 마필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배당 나오는 놈은 6번마 포에버 위너. 자, 요거 한 마리 백판성으로 안 팔리지만 여러분들께 안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리는 놈들 중에서는 9번마 코코인 발주가 안 된다, 느리다, 또 올라와 봐야 4차 3착, 4착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또 한번 시원하게 현장에서 꽂아 먹을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중반부 후반부 8경주 10경주 11경주죠. 80, 11. 자, 메인 승부 이제 3개 예측권 20장 들어갑니다. 자, 국산 5군 1600 별점 B형으로 열리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자, 이거 8경주 제대로 한 방 좀 갖다 꽂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혼전입니다, 혼전. 자, 2번 마 이현명이가 올라탄 천년의 올림부터 적정거리 만난 3번 마 마루짱 2002에 부담 올라갔지만 직전에 여유롭게 대가리 깠던 7번 마 카스텔코어 거기에 직전 경주 샘편성에서 뛰었던 9번 마 아델스톰이죠. 대상 경주 뛰었다 온 놈. 거기에 다실바 규시에 나올 때마다 인기마 팔리죠. 10번 마 레거시 거기에 외곽에 임성실이로 운짱 바꿔놓은 12번 마 엘버트킹의 느닷없는 취입. 자, 요런 마필들인데, 자, 이번 경주야말로 달러박스가 제대로 하나 걸렸습니다. 뭐 조철의 달러박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걸림은 그냥 한구라 하는 겁니다. 걸림은 한구라 하는 건데, 자, 이번 경주는 아마 현장에서도 인기 1위가 없을 거예요. 뭐가 인기 1, 2, 8일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쪽 데이트에 있고 유연명이 탔고 앞선전계 선행전계에 예측이 되는 2번마 천년의 올림이 대가리 팔립니다. 자, 능력이 엇비슷한 마필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유연명이 탔고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지고 나가면 뭐 일경 그냥 꽂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자, 이 마필은 뭐 김철호, 이성재, 유연명이 다 이파이저는 쥐어짜고 때려봤다고 봅니다. 다음. 자, 이번 경주 상대마가 좀 약하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서 선행 트라이가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마 천년의 울림이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 1위로 이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번 마 천년의 울림은 잘해야 이거 받치거나 안 그러면 꺾고 가는 마권이라고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승부 의지는 분명히 보여놨어요. 적정거리인 것 같고 그렇지만 뛸 때마다 한차 한타 부족입니다. 뭐 3착, 4착, 4착. 이성재 기수가 9월 1일날 약편성에서 대가리 까고 승군한 다음에는 5군 와갖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꾸준하게 착승권에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까지 팔리는데 이거 외곽에 아델스톰이 얘보다는 더 세지 않습니까? 대상 경주 나가서 물 먹어서 그렇지. 9월 20일 날 대가리 까고 승군하고 이제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있지만 저는 2번마 천년의 울림보다는 9번마 아델스톰이 더 센 놈이라고 보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요 직전 경기 호전된 모습 보이면서 입장에 성공을 했던 송경윤이의 3번마 마루짱 거기에 2000의 7번마 카스텔코 이게 다실바의 10번마 레거시도요 조철이 계속 잘라드렸죠. 두 번 모두. 계속 한타 부족입니다. 근데 바람, 뭐 배당판에 인기, 대가리, 대끼리 이빠이 팔려요. 자, 이번에는 최근 만났던 상대들보다 한번 해볼 만한 상대 만났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12번 마 엘버트 킹이라는 마필이 이게 도깨비 마필이죠. 8월 3일 날도 이천이가 12번 게이트에서 제일 바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고 있다가 직선에서 마필들 퍼더덕 하니까 때리고 올라와서 배당내고 승군했죠. 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는 추임 마필입니다. 결론은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천년의 울림은 주력도 아니고 이거는 잘해야 빼거나 받치기고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는 능력상 대가리는 분명히 쌍승시까지 노릴 대가리가 있는데 현장에서 왜 이렇게 얼레벌레 엇비슷하게 팔리냐 이겁니다. 메인으로 한방 때려야죠. 최대 승부처입니다. 한배 타고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무조건 한구라 걸렸어요. 상한가 한방 1,000만원짜리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부산 8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조철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네, 국산 3분 1400 핸디캡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인데요. 에, 이번 경주 역시도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불안불안합니다. 3군 1400인데 자 바로 임성실로 바꿔놓은 8번 나 영광의 시크릿이죠. 영광의 시크릿 직전 경주 최시대가 1400 동거리 앞방 쪽으로 나가서 대가리 깠는데 이 마필이 좀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 출주 공백이 정상 주기가 아니고 좀 깨져 있고 둘째는 부담 중량이 지금 너무 늘었어요. 57. 자, 4kg 부담 중량이 늘었고 직전 경주 대비 조철이 자세히 이게 대가리로 팔려갖고 놓고 때려야 되냐 빼야 되냐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마필들보다 좀 훈련 동영상도 한두 번 더 보죠. 자, 이게 새벽 훈련하는 모습 보는데 직전 대비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뭐 상태가 안 좋고 안 가고 그런 건 아닌데 직전 대비 나아진 모습이 별로 없다. 근데 직전 대비 얘가 지금 4kg가 올라갔다. 공백이 있다. 이거 어떻게 대가리 놓고 때리겠습니까? 그죠? 뭐 대가리 칠 때 치더라도. 자, 부산 10경주입니다. 대가리 팔리는 8번 마 영광의 시크릿이 아니고 야, 얘가 글쎄요, 조금 뭐 팔리기는 팔리는데 인기순위 한 5위, 6위권 가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물론 이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이 배팅을 많이들 하시죠. 조철의 메인 승부 대가리 한방 이런 게 좀 배당이 좀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혼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바람은 불질 않을 것 같아요. 한방 걸리면 무조건 상한가만 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10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마 임성실이의 8번마 영광의 시크릿 자 요놈이 대가리 팔리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넘버 10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시원하게 벤츠 한 대 쉘이 조질 테니까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상한가 기대하시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딱 걸린 한모 이빠 현방 조지겠습니다. 자 10경주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2등급이고 1800 별점 B형입니다. 자 요거 11경주 제가 그 월요일날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에 이제 매주 두 마리 여러분들께 추천마 월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공지를 하죠. 우리 이 박사하고 제주 후배들 제주 이산 제주 안진 전부 두 마리씩 골라가지고 오영렬 기자 것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놨습니다. 자 조철의 추천마 중에 하나가 바로 2번마 미스터 어플릿이죠. 직전 대비 2kg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지만 또 직전 경주의 끝걸음 자체가 싹 눈에 띄게 아주 뭐 여유로운 그런 걸음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안쪽 게이트 들었습니다. 이 마필은 약간 마필이 좀 기승자를 좀 이기려 그래요. 좀 끌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프랑스와 기수가 계속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리고 연승을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마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 단지 싸움은 부담 중량이 좀 2kg 올라간 거 그거 하나가 좀 걱정이 되는데 뭐 안쪽 게이트 들어가 있고 직전에 뭐 외곽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 보였는데 최근 조식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능력상 대가리 2번마 미스터 플릿을 놓고 1000만원 돈 찾아가는 게임입니다. 제가 그 알파 시리즈 두 놈 나왔다 그랬죠. 4번마 알파 킹이지 8번마 알파 러너 그 다음에 토마스 마방에서 10번마 그레이트로 가고 4번 알파 킹이지는 토마스 마방에서 같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강영건인의 5번마 록초이스 장세한인의 9번마 스마트 프린스도 훈련 잘 해놨습니다. 걸음도 늘고 다실바의 10번마 그레이트록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경쟁력 충분한 마필이고 경주거리 적응 다 했고 어떤 놈에다 때리냐 이거죠.
자, 불안한 인기 마필 두 마리 거꾸놈들 있고, 요거 역시도, 자, 휘날레 메인 예측권 20장. 사정없이 갔다 한 방으로 때려 조질놈, 조철이 눈깔에 딱 잡아놨기 때문에, 자, 부산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세 번째 벤츠한데, 무조건 상한가만 갈 테니까, 자, 11경주,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현장 예상 참고하셔가지고, 자, 조철하고, 전국의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할 준비 싹 해놨으니까, 요거 11경주 끝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면서, 휘파람 불고, 퇴장하시자고요. 자,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제주 또 때려 먹으러 가야죠. 자,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4경주하고 6경주. 자, 먼저, 제주 4경주, 한라마 2등급에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4경주는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승부인데, 제가 그 제주 우리 후배들 제주 이산 제주 안진 이 동생들이 항상 훈련 모습 좋고 괜찮은 거 저한테 브리핑을 해준다 그랬죠. 또 요번 월요일부터는 제주 우리 후배 위원들의 예상도 추천마번도 두 마리씩 받기로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 제주 4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자 이게 아마 내 기억에 우리 제주 이산 전문위원이 대가리 추천했던 게 4번마 천재스타라는 마필은 우리 제주 후배가 이산위원이 추천한 대가리 마필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저는, 뭐 이산위원이나 안진위원이나 제가 일부러, 아, 얘네들이 이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야, 얘네들이 이거 하니까 나는 딴 거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후배들이 정성 들여서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서비스 드리는 마필은 서비스는 서비스고. 또 조철은 조철 눈이 있기 때문에, 천재스타라는 마필이 직전에 대현이 타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도 요거 인기 1위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조철이 보는 놈은 이 천재스타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4번마 천재스타가 꺾어지는 그림까지 보면서 조철이 놓고 때리 대가리는 자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기승기수 올라간 놈이 무조건 이거 때리는 타임에 걸린 놈이 하나가 딱 걸려놨습니다. 뭐 아니면 도겠지만은 뭐 안정적으로 때리려면 4번마 천재스타를 놓고 때려야 되는 건데 저는 천재스타도 60kg 부담중량장 올라가서 막연히 대가리라는 안 봅니다. 외곽에 10번마 당대보스하고 선행경합 당대보스가 갈고 넘어가 버리면 전개도 좀 피곤해질 수 있고 조철이 노리는 한놈에 거기에 완장으로 갖다 붙일 놈이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려요. 완전 직전경주 잡고 늘어진 놈. 근데 이런 놈은 사실 대가리 세우기도 또 뭐합니다. 또 잡고 늘어질 수 있거든. 제주경마는. 그래서 대가리 보는 마필에 직전에 잡고 늘어졌던 놈 완전히 눈깔을 띄게 딱 잡고 늘어졌던 놈 그 놈에 붙여서 제가 볼 때는 15배 20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력 한 방으로 갔다 셀이 조집니다. 천재스타는 뒤로 돌려서 저는 받치기 막권으로 갈지 아니면 천재스타에다 일단 한 방을 때릴지 그건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놓고 때릴 달러박스 한 놈은 무조건 걸려있다. 거기에 인기 대가리 팔리는 천재스타 말고 또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제주 4경주 요거 메인으로 갈라 그러다가 뒤에 6경주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자 요 4경주는 A급 승부로만 갔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예측권 10장으로 갔다 셀이 조질 수도 있는 강하게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방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4경주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상한가 또 가야죠. 자 바로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 자 요건 제주 6경주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최대 승부처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 대가리 없습니다. 제주마 4등급인데요.
지금 9마리 출주죠. 강남대가 1번마 불멸의 신화부터 9번마 강남대가까지 9마리 출주인데 여러분들은 이 경주에서요 한 마리 꺾는 놈 5번마 황호장사 하나밖에 없어요. 얘 하나만 사이기상 안되고 날려버리는 거고 자 5번마 황호장사를 빼도 8마리 남죠. 이 8마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팔립니까? 그죠? 강대가리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팔리는 게 2번 불빛 부활, 4번 마 혈기방장, 거기에 6번 마 협계, 9번 마 강남대가. 자, 우리 팁 하나 또 드려야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그럼 어떤 놈이 대가리급이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 마필이냐. 적어도 한두 마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6번 마 협계기 아마 대가리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불안하게 봅니다. 6번마 협객 저는 전개가 얘가 직전경주도 그렇고 직전에 10월 25일날 대가리 깔 때도 4번 게이트에서 경훈이가 잘 탔는데 요번에 대현이로 바뀌었는데 6번 게이트로 밀렸는데 문제는 안쪽에 빠른 놈 두 마리가 있어요. 2번마 불빛부하라고 3번마 갑오신화가 휴양 갔다 와서 나왔는데 이놈도 선행력이 한방 있는 놈입니다. 2번, 3번, 거기에 6번마 협계까지 제가 볼 때는 선행싸움이 치열할 그럴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협계 현장에서 저는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대가리급까지 팔리고 있는 마필이지만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마 인기 1위 팔릴 예정인 6번마 협계 불안한 인기 선행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압박을 받겠다. 힘쓰고 가겠다. 꺾어질 수 있겠다. 불안한 인기 마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면서 자 조철의 메인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 자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의 쌍복 대가리는요. 지금 얘가 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도 센 놈들하고 뛰었고 얘네들이랑 뛰어서 기록상 분명히 밀릴 거 없고 그런데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립니다. 기승기수가 좀 덜덜해서 그런지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자 그놈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벤싼데 달러박스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제주 메인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제주 6경주 자신 있으니까 자 6경주에서 상한가 한방 가시자고요.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까지 2019년 11월 29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금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안내해드리고 조철 물러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80, 11 3, 5, 80, 11 그 다음에 제주교차 4경주와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경주도 11월 월말 마무리 잘 해야죠. 줄적 중으로 싹쓸이 할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유튜브 방송 시청 마치시기 전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손가락 엄지척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자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조철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9일 금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